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날이 참 무더웠습니다. 때늦은 폭염에 영남권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일대에 녹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변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녹조 독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에 녹조 재난을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강물을 떠보니 투명한 컵 가득 짙은 초록색 물이 채워집니다. 녹조 덩어리도 강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낙동강 중하류인 칠서 지점과 묽은 메리 지점 등에 지난달 22일부터 발령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추석 정도 되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석 지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녹조 재난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경남 창녕 함안부와 창원 본포, 김해 대동 등에서 취수 지역보다 더 많은 유해 남조류가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공식 조류경보 발령 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녹조의 독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며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상남도는 진수 구간에 하나도 조류경보제가 운영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조독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부는 지난 5일 친수 구간인 낙동강 화명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수영이나 낚시 등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난안전법에 조류 대발생이 포함된 만큼 정부의 낙동강 수문 완전 개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